원격 상관이라는 개념이 그 부상을 합니다. 원격 상관이라는 거는 큰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있으면은 이게 계속 다른 방향으로 퍼져서 동태평양에 고기압이 있었는데 예. 뭐 저기 북대서양에 고기압이 생겼어. 근데 이게 사실은 원인이 하나더라. 아, 전 세계의 기상이 다 연결이 돼 있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론을 기상학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미래의 날씨도 예측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저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일기도가 뭐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전자기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흐름을 그렸는데 제법 잘 맞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확대를 한 건데 이제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게 저기압.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간중간에 예. 얇은 실선으로 돼 있는 조밀조밀한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여기가 질량이 많이 이동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량이 많이 이동되는 구간이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를 해봤더니 이게 약간 다른 공기의 경계선 같다. 그래서 동서로 나 있는 이 빨간 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파란색을 예. 거쳐서 네. 이게 찬 공기가 이 선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 같고 다른 공기의 충돌이 폭풍을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선 이론이 처음에 그 생산이 됩니다. 이제 약간 그 그림을 현대식 일기도로 그린 건데 이제 보시면은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은 아까 그거를 갖다 붙인 겁니다. 예. 보면은 아 지금 생각을 해도 여기가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경계인 것 같고 전선인 것 같다. 꽤 잘 가고 있네요. 그래도. 네. 네 이제 예.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저기압 모델을 만듭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있고 남쪽에 더운 공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찬 공기가 이렇게 진동을 해? 그러면은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랭 전선을 만들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나면서 온난 전선을 만들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저기압 폭풍을 만들고 이 전선이 겹쳐지면서 남북의 온도차가 해소가 되면서 소멸되더라. 이것이 아버지 브에크니스가 그 제안한 저기압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 지상의 흐름만 가지고 예측을 한 모델이에요. 상층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아들이 이거를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상층 관측을 했거든. 아들 브에크니스가 이제 상층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 저기압 모델을 발달을 시키게 됩니다. 3차원으로 확장된 기상 모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에 있는 찬 공기, 남쪽에 있는 더운 공기, 그리고 이게 파동에 의해서 폭풍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상층에서 기원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열대지방과 극지방의 온도차를 해소를 시키는 그 3차원적인 폭풍의 모델로서 설명을 해낸 거죠. 이 전선이 이렇게 전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전 지구를 둘러싼 파동에서 군데군데군데서 이제 저기압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기압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게 펼쳐진다. 이거를 이제 상층이랑 하층을 엮어가지고 설명한 게 이제 한 대 전선의 개념을 활용한 저기압 모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아버지 브에크니스 모델과 이제 오른쪽은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킨 건데 지상만 봤을 때 고기압 내려오고 저기압 올라가고 근데 지금 위쪽이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위쪽이 다른 거예요. 네, 이 폭풍을 만드는 것은 상층에 있는 전선이고 아, 그러면 이게 상층에 있는 전선에 있는 그 수렴과 발산이 하층에 있는 폭풍을 유도를 하더라. 그런 식으로 약간 앞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층의 저기압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층만 알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기압골에 있는 게 부자예요. 비행기를 타고 얘가 돈을 뿌리면서 지나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돈을 주우려면 얘가 지나갈 곳에 미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폭풍이라는 것이 얘가 갈 곳에 미리 가 있어. 돈을 막 뿌려. 얘들도 막 진행하면서 돈을 주워. 근데 그러니까 싹 지나갔어. 그럼 이제 줄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돈을 줍기 시작하는 게 저기압의 생성. 그러니까 돈을 주려는 자들의 생성. 이제 비행기가 지나갔어. 해산. 저기압의 소멸. 우리의 정보값은 밑에만 있으니까 아 뭔가 밑에서 이렇게 뭔가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위에가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겁니다. 위와 아래가 무언가 이제 영향이 생겨서 생기는 게 태풍이다. 사실 그게 더 맞습니다. 오른쪽 보면은 저기압이 있고
왼쪽에 이게 선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상층에 발상과 기압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저기압은 발달할 저기압이다. 그래서 이때 비가 꽤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 일기도거든요. 지금 기압골이 L에 겹쳐 있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발달한 저기압이다. 오늘 낮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보가 됐었고 사실 예. 오늘 밤에도 이제 계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반만 맞았죠. 기압골을 우리가 저렇게 딱 그렸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저렇게 나는 기압골 이런 형태는 아니니까. 사실 네, 모델은 어디에 기압골이 있고 어디에 저기압이 있고 모릅니다. 그냥 기압의 분포, 그쵸? 온도의 분포. 그리고 이거를 물리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될지 계산만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죠. 정확히 예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안에는 계산이 끝나야 돼요. 미래가 오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계산 시간이 길어지면 이미 미래가 오니까 맞추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적당선에서 합의를 봐야 돼요. 이 정도 효율로 계산을 하면은 충분하다. 그쵸. 정도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요소를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반영해서 또 모델링을 점점 정교하는 게 또 그렇죠. 일기예보 일이니까. 사실 그게 이제 모델러들이 하는 그쵸. 일이고 네.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매월 단위로 뭐 기상 월보, 뭐 기상 연보 뭐 이런 거 올라와서 큰 오보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렇군요. 왜 그랬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이것 때문이더라.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가오. 다음은 이제 그 시카고 학파라고 제가 분류를 지었는데 사실 이제 두 번째 그 찬이 저분은 엄밀히 말하면 시카고 학파는 아닌데 이제 저 로스비라는 사람이 예. MIT에서 이제 최초의 기상학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가 2차 세계대전이 조금 겹쳐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미국에 대붐이 옵니다. 군대에서 예보를 해야 될 사람을 엄청나게 그 생산을 해내고 관측망도 이제 비행기도 띄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오 존대도 띄우고 전체적인 관측망을 갖춘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저 찬이라는 분이 최초의 수치 모델링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까지가 기사 시카고 학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로스비라는 분인데 극지방을 이렇게 돌고 있는 진한 색의 띠가 있죠. 예. 이걸 이제 저희가 로스비파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풍속이 강한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제트류를 가지고 로스비 웨이브라는 개념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예. 로스비 그 로스비입니다. 지구처럼 회전을 하고 밀도의 차이가 안쪽과 바깥쪽이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파동이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파동이 폭풍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굉장히 태생적이더라. 한대 전선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지구에서 태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고 최근에 그냥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위에서 본 등고선인 건데 네. 보시면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반복이 돼 있어요. 이런 파동을 로스비 파동이라고 하는데 대륙과 해양의 분포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륙의 동쪽에는 저기압이 발달하려는 경향이 있고 뭐 산 뒤쪽에도 저기압이 발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로스비파 제트류라는 개념이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겨울에 굉장히 추운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네. 굉장히 더운 여름이 발생을 예. 하고 그렇죠. 했기 때문인데 이게 로스비파가 어쩔 때는 굉장히 제트류가 강해가지고 파동 형태가 좀 적은 해가 있고 제트류가 약하면은 파동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북극진동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북극진동이 강해지는 날에는 극지방에 있는 찬 공기가 쉽게 내려오고 더운 공기가 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상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 한 100년 만에 추위, 아, 100년 많죠. 만에 더위 예. 막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에 이제 그 이런 로스비 웨이브의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덜 차다. 그러면은 남쪽과 북쪽의 온도 차도 그렇게 크지 않다. 아까처럼 그 제트기류가 남북의 온도차, 그러니까 밀도차, 기압차가 커야 강하게 발달을 하는데 그게 적다. 그래서 이상기상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로스비 웨이브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올해 초에도 한파가 왔어가지고 예. 침착맨도 제트기류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한파가 온다는 거를 알고 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침착맨님은 거의.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아까 보신 대로 이런 웨이브가 예.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반복이 돼 있잖아요. 이 로스비 웨이브라는 개념으로
원격상관이라는 개념이 그 부상을 합니다. 원격상관이라는 거는 큰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있으면은 이게 계속 뭐 다른 방향으로 퍼져서 동태평양에 고기압이 있었는데 예. 뭐 저기 북대서양에 고기압이 생겼어. 근데 이게 사실은 원인이 하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로스비 웨이브라는 개념이 생기고 전체적인 기상에 대한 이해가 생겼더니 나중에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스비 웨이브가 서에서 동으로 정보를 수송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계속 고기압을 발생시키고 저기압을 발생시키고 이런 정보 수송의 역할을 하더라. 아.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인도양 쪽에서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해서 그 아시아, 뭐 동유럽 정도까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전 세계의 기상이 다 연결이 돼 있네? 이런 이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뭐 되게 그 유명한 거기도 하고 저번에 다루기도 했는데 엘니뇨 라니냐가 대표적인 원격 상관에 의해서 해석이 된 현상입니다. 아들 부에크니스가 이제 처음으로 그 해석을 해낸 이론인데 사실 엘니뇨가 처음에는 그 남미 지방의 서쪽에 지역적인 현상이었어요. 한편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에는 워커 서큘레이션이라고 어쩔 때는 비가 저쪽에서 와. 어쩔 때는 우리가 있는데 와. 이 별개의 현상이 알고 보니까 하나의 현상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엘니뇨 라니냐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엔소라고 묶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기상 예보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왜 가져왔냐면은 요즘에 이제 작년까지 라니냐 페이지가 3년 동안 이어지다가 지금 이제 엘니뇨 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올해 엘니뇨가 지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아래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예. 이제 라니냐 페이지였다는 뜻인데 실제로 라니냐 페이지가 끝났고 이제 엘니뇨 페이지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가고 있군요. 네. 이게 이제 엘니뇨 라니냐를 진단하기 위한 그 수치 중에 뭐 니뇨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0.5도를 넘으면 엘니뇨, 소위 2도가 넘으면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엘니뇨가 예측이 되고 있고 60%의 확률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도를 넘는 예측도 많긴 해요. 그래서 슈퍼 엘니뇨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엘니뇨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 원격 상관에 의해서 7월, 8월에 우리나라 남쪽에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슈퍼 엘니뇨가 올 거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굉장히 지독히 올 것이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겁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자료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왼쪽 아래가 라니냐에 의해서 강수가 많아지는 곳이 파란색이에요. 예. 전국적으로 비가 많아지죠. 근데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이 그 엘니뇨에 의해서 강수가 많아지는 곳이에요. 예. 남쪽에 되게 치우쳐 있고 사실은 라니냐보다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는 일기예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언론이 너무 겁을 주고 있다.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건 맞는데 물론 이제 재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너무 겁을 주고 있다. 이제 어쨌든 뭐 로스비에 의한 로스비 웨이브 그리고 원격 상관에 대한 예. 것을 통해서 전 대기적인 이해가 됐어요. 드디어 첫 번째 컴퓨터 애니악이 개발이 됩니다. 애니악으로 처음 계산을 했던 게 일기예보였습니다. 아. 이때 그 줄 찬이라는 분이랑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폰 노이만 예. 그 팀이 애니악을 통해서 첫 수치예보를 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아까 1922년에 아이디어는 좋았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력이 모자란다 했던 이제 리차드슨의 지배 방정식을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기의 이해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많아졌잖아요. 그것도 예. 하나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리차드슨의 실패를 이제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허. 왜 틀렸나? 보니까 지배 방정식이 너무 상세해. 쓸데없는 것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파 그리고 음파. 그 음파랑 중력파에 의해서 오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 방정식을 조금 더 간략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은 컴퓨터가 나와서 신나. 근데 아직 슈퍼컴이 아니야. 좀 더 간단한 방정식이 필요하다. 지배 방정식이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위에 세 개의 방정식만 해도 이거를 합쳐놓은 식이 7대 밀레니엄 난제인 나비스토크스 방정식 나비스토크스의 복잡한 버전이거든요. 아, 워낙 복잡하니까요. 네, 아직도 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방정식이 일부
고기압으로 들어있는 방정식을 그 당시에 풀 수는 없었고 이거를 간략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잡하지만 짧게 설명드리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힘의 합을 알면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힘이 주로 들어가냐 계산을 해봤더니 네. 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미는 힘,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그런 게 있고 이제 중력이 있고 그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지표 근처에는 있고 위에는 없어.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지표 근처입니다. 지표에서만 관측을 했을 때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마찰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 마찰력이 없는 상층에서는 저기압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지 않아. 아하. 그냥 등압면을 따라서 가요. 이런 바람을 지균풍이라고 하는데 준지균 근사라는 거는 상층에서는 마찰이 없으니까 대충 지균풍이 분다라는 근사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건은 수렴도 발산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어쨌든 바람을 기압의 차이와 전향력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조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Z가 기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Z만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아. 그 많았던 방정식을 Z 하나만 푸는 방정식으로 간략화했다. 어쨌든 기압골이 있고 기압등이 있으면은 아래 저기압이 있는지 고기압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흐름에서는 수렴도 발산도 없으니 아까 그 간략화된 수식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 예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준, 지균, 와도 방정식이라는 건데 어쨌든 Z 하나만의 방정식이다. 이게 최초의 수치 예보 결과예요. 1950년도에 예. 오른쪽 아래가 예보를 한 자료입니다. 이게 큰 저기압이 있었어. 아하. 관측을 해봤더니. 근데 예보 결과로도 이 저기압이 나왔어. 근데 이 당시에는 오른쪽에 이제 또 동글뱅이가 또 있죠. 이거는 예보를 못했어. 이건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관측이 틀렸고 사실은 잘했다. 최초의 수치 예보 할만했다. 그리고 뭐 이,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아예 이제 수치 예보 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당시에 참여를 했던 과학자들인데 맨 오른쪽이 그 최초의 수치 예보에 이제 근간을 만들었던 방정식을 만들었던 찬이 그분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혼노이만 뭐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수치 예보의 첫 생산자들이다. 어쨌든 이제 성공을 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관측망도 만들었어. 간략한 방정식도 만들었어. 그렇습니다. 그 계산기도 개발이 됐어. 그럼 지금 기상 모델은 잘 하고 있는가? 역학호우라고 있어요. 아까 같은 흐름을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수치 모델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특히 물리 모수화라는 게 그렇죠. 미쳤어요. 그 대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도시도 있고 오염물질도 있고 구름도 예. 있고 예. 뭐 난류도 있고 숲도 영향을 주고 뭐 태양 뭐 복사 에너지도 영향을 주고 이거를 각자의 과학자들이 태양의 에너지는 이런 영향을 줘, 계산. 도시는 이런 영향을 줘, 계산. 지표는 이런 영향을 줘, 너. 구름은 이런 조건이면은 비를 이만큼 내려, 너. 도시는 뭐 더 이만큼 더워질 것이고 이만큼 난류도 있을 거야, 너. 해가지고 사실은 역학호우는 이만한데 물리 모수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우리 운동할 때 또 코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역학 코어. 근데 코어가 예. 완전하지 않은 거죠. 아. 상대가 이런 이런 픽을 뽑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충 이런 플레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상대로 안 됩니다. 그게 모수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하면은 되는 안 돼.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기예보 못 맞추는 것처럼. 일기예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팅 기술에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죠. 그리고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격자 안에 도시가 몇 프로, 숲이 몇 프로, 땅이 몇 프로, 물이 몇 프로 그거를 모수화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던 게 이전의 모수화예요. 아. 근데 지금은 컴퓨팅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지금은 기후 모델도 그 서브킬로미터라고 1킬로미터보다 더 그 고해상도로 기후 모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상세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과정은 모수화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부분은 오른쪽 그림처럼 달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계산되는 부분도 있고 달라. 이걸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고해상도 모델이라고 해도 그 모든 과정을 모사할 수는 없고 그 모든 것을 그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예전에는 엄청나게 그리드 하나가 컸기 때문에 구름 하나하나를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정도 수증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해상도가 되면은 구름 하나에 있는 알갱이를 어느 정도 이제 좀 간략화를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병행을 해왔는데 이게 스케일이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수량이 이중적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해상도가
뭐 능사는 아니다. 그레이 존 프로블럼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다. 뭉뚱그릴 땐 괜찮았으나 생각을 높였어. 그럼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거기도 다 단점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현재 그 기상 모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이 틀을 깨부수는 사람이 나타났죠. 아,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로렌츠. 이분이 이제 그 1962년인가 63년에 비선형적이고 결정론적인 흐름.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정론적 방정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기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부를 수 있다. 근데 컴퓨터는 어때요? 숫자를 중간에 끊어야 되죠. 그쵸. 저장 공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관측도 완벽하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상 모델도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은 예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는데 사실은 불가능하다. 원래 안 된다. 원래 안 된다. 원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절망적이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게 몇 가지 이제 방식으로 이 현상을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앙상블 예보예요. 합쳐져서 평균을 내보면은 그래도 꽤나 현실에 가까운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절충안이 나온다. 네. 이 회색이 각각의 모델링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의견들이죠. 절충안을 도출을 해봤더니 예. 그게 이제 빨간색입니다. 아. 굵은 선이 트루 값이고 그렇군요. 절충안을 내봤더니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태풍의 경로 예보라던가 CO2를 뭐 어떻게 배출을 하면은 온도가 몇 도 오를까 뭐 이런 불확정성이 큰 그런 예보 같은 거를 할 때 앙상블 예. 예보를 지금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 모델은 예. 어느 정도 주관적 모델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났죠. 예. 근데 이제 로렌츠에 의한 카오스 이론으로 인해서 통계 모델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띠고 지금은 수치 모델과 통계 모델의 어느 정도 절충안에 아니면 이제 병행을 하는 식의 예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델은 어찌됐든 간에 한계가 있다. 다음 스텝도 필요할 것 같다. 주관적 모델에 다시 노란색을 칠한 이유가 주관적 모델로 회귀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AI에 의한 주관적인 예보가 어느 정도 지금 발달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패턴을 보고 분석을 하잖아요. 아, 네. 얘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얘가 또 데이터 처리하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렇죠. 2020년에 워싱턴 대학교 팀에서 그 개발한 딥러닝 모델이고 패턴이 비슷해요. 오른쪽이 AI가 한 거, 왼쪽이 그 실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예. 오른쪽이 에러 값의 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값의 중간 지점에 있잖아요. 파란색. 그래서 예. 어떤 모델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어허.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결과인데 이 모델은 2022년 논문인데 구글에서 개발을 한 기상 모델이에요. 뭐 이제 그 강수 패턴만 이제 분석을 한 모델이기도 한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AI 모델입니다. 아하. 놀랍게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7시간까지는 AI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7시간, 와. 벌써 이런 그 광수 패턴 분석 정도까지는 나을 수도 있는 미국을 예. 대상으로 한 광수 모델이고 거의 주 단위의 뭐 그런 기상 패턴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디테일의 광수 예보를 하기에는 아직 좀 멀긴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한 2021년부터 뭐 AI에게 비중을 준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모델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방식의 모델은 아니고 수치 모델을 사용하되 판단을 AI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일기예보 정확도가 많이 낮다라는 이유 중에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피하는 직책이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매일 시험 받고 스트레스가 크고 그리고 이게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맞아요.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보자의 그런 판단을 AI에게 맡겨보면은 어허. 또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예. 식으로 해서 뭐 2027년까지 완성 목표라고 하는데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뭐 미래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전에 굉장히 관측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아예 기상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도 항상 인간들은 날씨 예보를 하고 싶어 했어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의 이해를 통해서 최대한의 예보를 해보겠다라는 노력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시 생각해보는 일상 속의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관측 대형 프로젝트에 있었는데 린덴버그라는 지역에서 여름철에 기상현상을 관측을 하는데 모든 힘을 합쳐서 네.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 이런 프로젝트에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요. 간단한 이제 아두이노 이런 회로를 가지고 관측 장비를 만들게 시켜. 집에 가져가! 그래갖고 집에서 관측한 결과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이 시티즌 사이언스. 시티즌 사이언스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뭐 저기압이 어쩌고 비가 오면은 뭐 어떤 식으로 그 바뀌어지고 이제 그때 강의 같은 것도 경행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관심을 계속 갖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뭐 일기예보 우리가 뭐 잘 맞추겠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끼는 크리에이터 코코보라 학습 만화가 나왔습니다. 계속 홍보할 거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보기 굉장히 좋아요. 코코보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책 제목도 코코보라예요. 마무리 인사 한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